자,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?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 시장도 스타트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뭐 처음부터 하락 출발을 하면서 좀 낙폭을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의 영향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한국 증시가 반도체 섹터들의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. 뭐 2차전지 역시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섹터의 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, 그다음에 인공지능, 뭐 로봇주들 이런 섹터들이 같이 좀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좀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좀 저점을 못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뭐 2600선이 너무나도 쉽게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특히나 선물 시장에 좀 매부도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지난주 선물옵션 동시만기부터 있었던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정도를 매수한 흐름들을 좀 실현을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외국인 선물 매도와 함께 원화 약세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지 이것이 계속 쏟아질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급한 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2600을 중심으로 계속 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오늘 좀 움직이는 섹터들 중에서 그나마 좀 볼만한 섹터를 찾아본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사우디 SOC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움직이는 건설주들이라든가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이번 주 좀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더 보태서 설명한다라면 제약바이오주 역시 장 초반에는 좀 강했다가 오후장에 좀 약해진 모습이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. 제약바이오와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쪽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 또 그나마 좀 힘을 내고 있는 섹터 잘 주시해보고 오늘도 장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